동도 트기 전에 나서는 대구잡이. 거제 북서와 맞닿은 진해만 일대는 유명한 대구 산지입니다. 겨울 한철 조업으로 1년 대구 농사가 판가름 납니다. 바다 수온이 낮을수록 대구는 살이 기름을 더 통통히 지우고 알을 낳을 차비를 마치죠. 손꼽히는 대구 산란지 진해만 일대지만 예전 같지 않은 바다 사정에 희름이 깊다지요. 오, 많이 잡힌 거예요 지금?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? 작년에는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고 대구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수온 변화 때문에 그런지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금대구 하는 게 양이 너무 없어가지고. 암수부터 구분해서 각방살이를 시킵니다. 이제 암컷, 수컷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저게 지금 밖에 내놓은 그 대구는 암컷, 그다음에 수족관에 넣는 거는 수컷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.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면 부화를 하거든요. 그러면 대구가 바로 죽습니다. 네, 그러면 안에 상품 가치가 많이. 지척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대구를 바로바로 공수하니 그 맛이 어디 가겠습니까? 산지 직송에다 주인장의 25년 내공이 더해져 생긴 대로 원초적인 맛을 내는 거죠. 박민아 씨도 생긴 대로 사는 데에 관심이 많더군요. 근데 그건 왜 나와 갑자기?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. 저한테 진짜 있던 책인데 오늘은 제가 꼭 이거를 사인을 받아오고 싶었어요. 9편의 메인 타이틀이 기색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. 아, 그런 얘기네. 다시 생각해도 잘 쓰신 것 같아요. 웃긴 게 이제 제가 이게 20살에서 21살 때쯤에 제가 이걸 읽었거든요. 근데 연기를 조금 이제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할 때쯤에 어떤 배역을 맡거나 그리고 내가 맡고 싶은 배역들을 생각할 때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상하게 선생님 만화책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.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. 야, 나도 연기하는 사람이 책을 갖다가 교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봤다. 17년 만인가요? 식객 만화 취재 때 처음 만났던 집입니다. 대구의 살맛, 알젓, 장자젓. 이걸 먹은 것만으로도 본전 찾았습니다.